TJB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역 민영 방송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특별 대담을 가졌습니다. 대전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는 김 위원장은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문제에 대해 관련법이 통과된 만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지역민방 특별대담에 출연한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은 대전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20여 년 전 자신이 대전에 살 때 정부청사가 내려왔는데 당시엔 허허벌판에 빈 건물만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 도시가 형성되고 인구도 늘었다며 지역균형발전 문제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은 고도 비만이고 지역은 영양실조인 상황이지만 일자리와 교육 문제 등이 해결되면 지역도 살만한 공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대전과 충남이 그동안 역차별을 받았지만 관련법이 통과된 만큼 지역에도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이나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혁신도시를 품을 수가 없게 되는 구조입니까? 그러다가 이제 3월 달에 그 법이 통과되어가지고 충남 대전에도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죠, 사실은. 김 위원장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8일 1차 혁신도시에 대한 연구 용역이 나오는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뭐 균형이니까 가능하면 이제 이리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 공공기관이 많이 가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김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정착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위기가 곧 지역이 살아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민방 특별대담은 오는 일요일 오전 7시 40분부터 방송됩니다. TJB 김성민입니다.